속보. 여의도 한복판에 열린 판다 팝업 스토어 3분 만에 1만 명 대박. 판다 신드롬에 난리 났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배성재의 모든 억제와 눈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잘 가라 윤태진 특집. 윤태진의 미래를 대충 응원해 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팬미팅 티켓팅 3분 매진 신화를 이룬 아나운서계 아이돌, 라디오 게스트에서 이제 DJ로 출세해서 떠나는 배텐 원조 여신, 배텐이 낳은 최고의 꽃미녀 남이춘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자, 오늘이 남이춘 윤태진 씨의 배텐 마지막 방송입니다.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요? 네. 와, 이게 생각보다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좀 울컥하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피디님, 지금 피처천 피디님 계시잖아요. 괜찮았는데 피처천 피디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너무 울컥했어요. 예, 마침 또 지금 팡현 PD의 개인 사정으로 배텐 그 초창기 PD, 피처천 초니 PD가 밖에 와 있어요. 윤태진 은퇴시키려고. 예. 내 손으로 보내려고. 내 손으로 보낸다. 예. 아, 너무 너무 좀 약간 마음이 몽글몽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배텐 처음 왔을 때보다 이제 인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골대녀도 하고 상도 받고 또 이제 라디오 DJ가 돼서 나가니까 아주 저희는 뿌듯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저녁 8시 라디오를 하시게 되죠? 맞아요. 8시부터 예. 10시까지 진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텐 생록방 시간에 이제 좀 겹치기 때문에 약간 경쟁이에요. 아, 근데 이제 생록방은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생방은 내 걸 들어라. 네. MBC에서 하는 윤태진의 FM 데이트 많이 그래요? 들으세요. 예. 자, 어쨌든 배텐 팬들은 또 알아서 현명하게 잘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예. 하긴 뭐 근데 그동안 배텐 할 때도 워낙 이제 트윗땡으로 혼자 개인 방송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고 앉아 있었어요. 예. 똑같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걱정하더니 팬미팅 티켓은 이제 3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좀 호들갑을 미리 떨어놔가지고 이 더 좀 감회가 새로운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됐고요. 또 팬미팅도 하고 라디오 DJ도 되고 또 축구까지 하고 아주 네. 바쁜 11월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뜨거우면 지상렬도 막방했는데. 맞아요. 예, 거기서 어떤 이별을 하셨나요? 그냥 너무 다들 축하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뜨형이 저한테 이제 또 막 그 상품권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금액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아 또, 그래요? 예. 아, 지상렬 형님이? 예. 어디 가서든 늘 응원한다고 막 좋은 말도 해주시고 너무 저는 그냥 행복했어요. 아, 부담스럽네요. 그럼 전 뭘 해야 되죠?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일단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네. 윤태진을 보내는 춘발을 기념해서 배텐에서 준비한 게 있는데 감사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휴, 세상에. 자. 생방때도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일단 낭독해드립니다. 감사장 윤태진. 위사람은 배텐의 원년 멤버이자 원조 여신으로 7년 8개월간 빠짐없이 배텐에 출석. 수많은 레전드 방송을 남기며 배텐의 유명세에 기여하였기에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매년 공포체험으로 수고해 주었고 딸기밥 괴식을 전파했으며 더 테러 라이브로 활약, 남이춘과 다양한 별칭을 파생시키며 배텐과 함께 성장한 모습에 우리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긴 시간 배텐과 함께해 준 남이춘 윤태진에게 감사드리며 우리는 남이춘의 근본 없는 깝춤과 킹받는 춘 코너를 잊지 않겠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배성재 텐 제작진 일동. 아, 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사진들이 많이 새겨져 있고요. 와. 예. 자, 그리고 꽃다발. 와, 꽃까지. 꽃도 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왼쪽 가슴에 남이춘의 얼굴로 텐을 새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배텐 티셔츠도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열어보세요. 와. 예, 요거는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뿐인. 저만 입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입겠어요? 예. 한번 열어보세요. 예. 자, 열어볼게요. 짜잔. 아, 그렇죠. 요거는 예. 와, 너무 귀여워. 예. 아. 나름 또 요거는 1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딸기와 밥 머리띠를 했네요. 그렇죠. 딸기와 밥. 레어캠입니다. 너무 예. 귀여운데요? 그렇죠. 아, 너무 감사해요. 하드락과 이거는 유일하게 1코가 가능한 아이템이죠. 하드락.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떠나는 윤태진 씨를 대충 응원해드리는 시간, 잘 가라 윤태진 특집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베텐에서 마지막으로 저와 꼭 전화 연결하고 싶다, 직접 전화로 저희 윤태진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윤태진과의 베텐 추억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보고 마음에 드는 문자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윤태진 대 백상,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칠 건데요. 윤태진이라고 외치면 저와의 통화를 이어갈 수 있고, 백상이라고 외치면 통화 기회는 없고 대신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네. 윤태진과의 마지막 통화를 하느냐 아니면 실속 있게 백화점 상품권을 챙기느냐 대충 결정하시면 되는 그런 코너고요. 그렇죠. 자, 백상과의 경쟁은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 마지막이잖아요. 베텐에서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 윤태진 씨와 전화 통화할 분 신청받는 동안 윤태진 씨 특집이니까 윤태진 씨가 이전에 부른 더 테러 라이브 춘 코너 하이라이트 다시 듣기를 할 건데 예 좋다. 자, 노래 듣기 전에 윤태진 씨와의 추억이 있는 윤태진 레전드 퀴즈를 내드립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지금부터 2016년 12월 13일에 방송된 아재 판독기 방송분에서 가져온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방송 중에 저희 둘의 대화를 잘 듣고 윤태진 씨가 한 말이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대화 들려주시죠. 네, 설렜어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당연하지 게임이요? 네네. 그래 해보죠. 그래요. 지금까지 남자를 한 10명 이상 만났죠? 당연하지. 애인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지? 예! 당연하지. 자. 제가 할까요? 네. 당연하지. 뭐야? 넘어갑시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매디. 네, 역시 저는 예능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이렇게 한다. 저는 교양이에요. 네네네. 안 들으면 안 되나요? 이거 옛날 거네요. 네, 너무 옛날 건데요. 자,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말. 윤태진이 저에게 한 당연하지 질문은 뭐였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춘 코너는 이겁니다. 윤태진의 더 테러 라이브 피너츠 송 하이라이트입니다. 막방에 이렇게 생목 잡아도 되는 건가요? 진짜 한결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결같아야 된다고요. 예. 변하면 안 돼요. 이때는 호흡이 좀 불안정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많이 귀엽네. 늘었네요. 그렇죠? 진짜 노래는 많이 늘었네. 지금이 많이 선녀가 된 거예요. 진짜 많이 늘었네요. 채팅이 진짜 이쁘게 못 불렀네 이때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베텐에서 노래를 늘어가다니. 방송사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런 게 벌써 판일년이죠. 예. 장성곡 파티라고 하신 분 있고 예, 폐활령 한결같이 못 부른다. 자, 2016년에 방송된 아재 판독기. 자,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말 제가
들은 제가 들은 말 뭐였을까요?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자, 정답은 너 나 좋아하지?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첨자 선물 받을 분 소개해 주세요. 네, 1127님, 4128님, 한성덕님께서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네. 세 분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자, MBC의 이제 더 테러 라이브를 떠넘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아이, 노래 네. 안 부릅니다. 그쪽에다가 저희가 폭탄을 던질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이미 네. 억제당했어요. 그쪽에 던지기. 예, 그쪽이 받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던지지 않겠죠? 감당 못하겠다면서. 예. 서류 핀 뽑은 수류탄 던지기듯이 주고받으면서. 핀 뽑은 수류탄. 예. 반품 불가예요. 반품 불가. 예. 아... 채팅창에 그건 행복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트로이 목마. 예. 자, 그러면 이제 윤태진 씨와 누가 통화를 하면 좋을지 한번 네.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1046님께서 태진 누나 배성재의 텐으로 알게 돼서 매주 들으면서 팬이 되었고 그로 인해 골 때려도 매주 아나콘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남이춘 포에버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4588님 남이춘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 듣고 싶어요. 연결되면 딸기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딸기로 저를 유혹하셨고요. 그리고 1361님께서는 남이춘 때문에 딸기찌개는 아니고 딸기라면 먹어봤는데 이렇게 딸기찌개만 남기고 가는 남이춘 전화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딸기라면 안 먹어봤는데 딸기라면 정말 이상하네요. 천혜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어떤 분한테 해보시겠습니까? 세 분 중에서는 딸기라면 드신 분 한번 연결해볼까요? 취향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네, 한번 1361님께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인텐시티 그 티셔츠를 바로 입으신 거죠? 네. 엔트맨님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네요. 여보세요. 윤태진 대 백상 하나 둘 셋 윤태진! 세상에! 저 지금 예. 여성분이에요! 예예예. 예, 예. 자, 살짝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베텐 자주 듣는 익룡이라고 하고요. 익룡? 아, 남이춘 가지 마세요, 남이춘! 아, 익룡좌! 익룡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예. 진짜. 익룡좌. 어떻게 윤태진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셨나요? 아 진짜 태진 언니 그동안 어떡해 그동안 라디오 진짜 잘 봤고요 아니 잘 들었고요 진짜 아 진짜 요즘에 딸기가 진짜 비싸거든요 맞아 요즘 근데 제가 딸기 사와서 라면 먹다가 후식으로 먹으려고 사왔는데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기는 했는데 어땠나요? 그냥 딸기는 딸기대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아, 네. 아니, 근데 정말. 약간 텐션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약간 이제. 그러니까요. 알고 싶고. 딸기 빌런. 혹시 윤태진에게 듣고 싶었던 말 혹시 있으신가요? 듣고 싶은 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하고 싶은 말 그럼. 응원 메시지 하나 해주세요. 이제 가니까 저. 태진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태진 언니 게스트로 나왔을 때 정말 재밌어서 언니는 저기 M본부 가셔도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광탈 당하지 말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태진 언니 화이팅! 화이팅! 인용자 사랑해요.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물은 없습니다. 아, 윤태진 사랑해요. 사랑해. 네. 자. 감사합니다. 뭔가 묘하게 네. 타사 홍보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왜 저 자신과 통화를 하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거울 보고 통화하는 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찐팬.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퀸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하면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 노래 들으면서 잘하는지 체크해봐요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운전 중 스마트폰 절대 안 돼. 앞차 졸고 있다면 경자불려. 저속 운전할 땐 비상등 켜기. 적재물 관리도 절대 잊지 말아요. 어쩜 휴식이 필요할 땐 화물차 라운지를 이용하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합니다. 자격증을 따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주거금융 자격증. 자격증을 따자. 취업은 반드시 된다. 세무회계 자격증.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온라인 퀵포털 이패스 코리아. 이패스 NH컵뱅. 식품 전문 기업 대상의 식자재 앱. 식품 전문 기업 대상의 운영 노하우가 그대로 온 식자재 앱. 해외 호텔 예약은 호텔 패스. 들어보셨나요? 해외 호텔 초특가가 매주 펑펑. 34년 노하우의 믿음직한 국내 법인. 1대1 전담 예약 보증제로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해외 호텔 예약 전문가 호텔 패스는 다릅니다. 호텔 예약 호텔 패스.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질 베스트 슬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더 뜨거워진 여름, 더 메마른 땅, 더 쏟아붓는 폭우. 지구를 아프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엘니뇨 현상인데요.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지구 온도에 영향을 주는 이 엘니뇨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세계 기상기구 WMO가 엘니뇨 현상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지속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7, 8월부터 빠르게 발달한 엘니뇨가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 가장 강력해질 수 있다고 본 건데요. 보통 엘니뇨는 발생 2년째에 더 심해진다고 해요. 지구가 가장 따뜻했던 올해보다 내년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초혁신 디지털 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DJ가 돼서 떠나는 윤태진 씨를 대충 응원해드리는 시간, 잘가라 윤태진 특집. 성공해서 떠나는 여자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윤태진 씨와 배텐 추억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 문자 저는, 소리를 해보죠. 네. 2365님, 2016년부터 들었는데요. 백수 솔로에서 취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해 다음 주면 애아빠까지 되는 88년생 베테노입니다. 1년 누나 윤태진 씨의 목소리에 반해 매 화요일 즐거웠습니다. 와, 애기 아빠 되는데 탄탄대로 윤태진 씨 목소리를 반했다고 해도 되나요? 고맙습니다. 2102님 수험생입니다. 긴 수험 기간 동안 태진 누나 배텐 정주행하면서 외롭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막방이라고 해서 정말 슬펐습니다. 우리 이쁜 태진 누나 항상 흥하자. 다음 주부터 맘 놓고 누나 라디오 들을게요. 라고. 수능 끝나고 마음 놓고 들으시겠다고. 아, 그
그렇군요. 수능이 모레죠? 와, 예. 자,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빨리 끄세요. 네. 6938님, 남해춘 엠본부에서도 지금처럼 항상 밝은 에너지로 DJ 잘하시고요. 내년 가을 개편 때쯤 다시 베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탈해라. 누가 받아준대요? 네. 아, 꼬다노 보리짜로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래요. 네. 자, 누구한테 연결해 보겠어요? 세 분 중에서 여기 수험생한테 한번 해볼까요? 수험생? 네. 어때요? 공부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안 듣고 있으려나? 한번 두 수험 파이팅하라고. 전화 받으면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을까요? 야, 너 누구랑 통화해? 막 이러면서. 파이팅하라고 한번. 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2365님. 아, 2102님. 네. 윤태진 대 백상. 하나, 둘, 셋. 윤태진. 와. 책상을 치며 좋아한다. 지금 자. 아, 야. 어디 계세요, 지금? 아, 가봐. 왜? 아, 저거는. 여보세요. 지상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보시면 수능팀은 수험생입니다. 아, 지금, 진짜 수험생. 지금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있나봐요? 아니, 아빠가 책상 치니까 뭐냐고. 아, 아빠가. 아까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아빠가 들어오셨구나. 아빠가 방에 들어오셨군요. 아, 그래서 막 네. 다급하게 공중파 이러셨어요. 나 방송 났어. 지상파. 아, 맞아, 지상파. 내일 모레 수능이죠? 예. 준비 잘 되셨나요? 아, 지금 문제 풀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채팅창에는 지금 아빠 폰 뺏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공부 잘해요? 네? 공부 잘해요? 아, 그건 좀... 예. 아니, 지금이면은 네, 준비가 다 됐고, 그렇죠? 가볍게 문제 풀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험을. 응원 좀 해주세요, 인태진 씨. 네, 아니 시험 별로 안 남았는데 또 제가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진짜, 네. 진짜 너무 팬이에요. 저도 응원해 주세요, 빨리. 아, 누나 진짜 저 2020년 때부터 들었거든요. 어. 저 그때 진짜 누나 얼 미모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2020년에 몇 살이었죠? 저 그때 19살 지금 이제 저 삼수생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삼수생이에요? 예. 아, 아. 파이팅! 이제 끝이다. 이번에 끝내자. 아, 성인이구나. 아, 그렇구나. 예. 예. 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지금 아, 네, 근데 알겠습니다. 미모 보고 반했다는 거예요? 이모 보고 반했다고 한 거예요? 아이. 아, 당연히 미모죠. 미모? 그래요. 미모라뇨.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혼내신 이유가 있네요. 그래요. 어쨌든 파이팅 하고요. 꼭 내일 모레 잘 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자, 선물은 없습니다. 되게 조심조심 받으시네요. 예, 예, 예. 약간 이렇게. 야, 고3 때 이렇게 반했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퀴즈를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2018년 5월 29일에 아재판독기 방송분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윤태진 씨가 코너를 참 많이 갈아치웠죠? 제작진도 에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갈아치웠다기보단 가장 코너를 많이 바꾼 베텐 게스트죠? 아니죠. 어떤 코너를 갖다 줘도 찰떡같이 잘한다는 거죠. 예, 게스트를 살리기 위해서 제작진이 코너를 계속 회전시켰습니다. 자, 아재판독기 저와 둘의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대화 들려주시죠. 라우렌티너스님, 서울서 대전 가는 기차 새마을호 식당칸에서 카레라이스 먹어보는 게 어린 날의 꿈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가 있어서 즐거웠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 그 파는 아저씨 성함도 기억하시네요. 아, 이분은 성함이 아니고요. 어떻게? 아, 이거 생방송인데 어떡하지? 우리 남이춘 그 이런 거를 담당하는 그 하청 업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제 얼굴이 다 빨개집니다.
자, 과연 윤태진이 소개한 내용 중에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말, 어떤 아저씨 사람의 이름으로 오해했던 그 이름 무엇일까요? 예, 정답을, 아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노래는 춘태만상 윤태진의 더 테러 라이브입니다. 후루! 아짜 짜짜짜! 아, 오랜만에 지금 춘향 남이춘 광탈한다 광탈춘 폭주한다 흥미춘 경례한다 경창춘 임봉한다 튜브춘 진행한다 안아춘 어깨 깡패 파프리카 더테러 라이브 흥부 놀부 아니다 대딱 불편춘 혼술한다 주정춘 눈물바다 우열춘 공포특집 기절춘 알랄라리야 상태만상 인간 세상 기천이 따로 있나 와 그새 노래가 늘었어 야 춘태만상 예, 저건 잘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잘했네요 고막 파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와. 아, 속보 MBC 수뇌부 오열 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점점 발전하는 뭐야? 게 느껴진다 예. MBC 긴급 회의 중이라고 하신 분이 MBC PD 깡소주 중. 아... 자 반품 없습니다. 자 정답 그 기차에서 네. 물건 파는 옛날에 그 계란이나 사이다 뭐 이런 물건들을 싣고 다니면서 팔던 분들을 어떤 아저씨라고 했었을까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홍익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익회는 이 하청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윤태진 씨가 이 홍익회, 홍익회 아저씨인 줄 알고 네. 아니 홍익회 업체라고 안 하고 아저씨라 하니까 약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홍익회 아저씨. 네. 보통 아저씨들을 들고 다니셨으니까요. 네. 자 정답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 주세요. 9194-6486-6200-1541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네. 실제로 근데 홍익회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있겠죠? 찾아보면. 당연히 있겠죠. 네. 있다고 해주세요. 네네. 약간 뭐 군인 공제회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예. 자 그러면 또 전화 연결하고 싶다고 하신 분 문자 소개해주세요. 네. 4764님 우리 태진 언니 막방이라 내가 남겨 배텐 떠나는 건 아쉽지만 결혼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참 내 마음이 놓여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줘. 언니의 절친 누구게? 누구지? 뭐죠? 저의 절친? 절친이 있어요? 절친 몇 명입니까? 절친 떠오르는 사람 있는데 제 번호를 누구지? 어허. 오, 모르겠네요. 몰라요? 저의 절친? 어허. 오, 일단 네. 결혼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참 내 마음이 놓여는 뭔 얘기죠? 이거는 악담 아닌가요? 어허. 뭐지? 그래요. 오. 뒷번호를 좀 검색해 본다면 없는데? 없어요. 아 그럼 그냥 낚은 건가? 모르겠네요. 낚인 건가요? 네. 자 6082님 남이춘님 의리로 FM 데이트로 갈아탑니다. 안방마님 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드리네요. 타산데. 자 그러면 어떻게 궁금하니까 아까 그분 연결할까요? 아니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까요? 아니 한번 해보죠.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네. 걸어볼게요. 네.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고요. 네. 이분께. 말투가 근데 좀 익숙하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열받는 말투네요. 근데 아니던데. 아니에요. 남성분. 윤태진 대 백상. 하나, 둘, 셋. 어, 백상! 어? 여기까지 야! 너 누구야? 이거 목소리 장예원이네. 야, 이 기질! 야 여기서 백상을 따먹고 가버리네. 아니 아니 장폭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속아? 예? 아니 듣자 아니 당했네. 하는 백상! 순간 하는 순간 이게 이런 갑자기 예 폭수 몰라요 폭수? 야 예. 너무 안 거지냐? 자
자, 따로 전화 통화하시고요. 예. 와. 그래요. 아니 이렇게 백살해질 수 있습니까? 야, 이거 장례원이었는데. 장폭수를 모릅니까? 장폭수 언제나 뒤통수를 쳐요. 아니 제 이 폰에 뒷번호만 쳐도 안 뜨네요 사람이. 그 사과폰은 뒷번호 검색으로 잘 안 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사과폰의 없는데? 후진점입니다. 후진점. 네. 안 떠서 없는 줄 알았는데. 네네. 하는 순간, 네 킹 받았어요. 바로. 폭스가 폭스했습니다. 자, 또 소개해주세요. 6531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백상 포기하고 윤태진 삼행시하고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윤태진 삼행시 어려운데. 그리고요. 3258님 2015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배텐과 늘 함께하며 퇴근했습니다. 그동안 남해춘 윤태진님이 등장했던 레전드 편들은 땡튜브로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송 남해춘 누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2817님께서 남해춘한테 파이팅 해주고 싶어요. 배텐 초창기 멤버와 초창기부터 들어온 청취자니까요. DJ도 이번 주 또 골대녀 아나 원더전도 파이팅! 라고 하시면서 제가 나오는 또 프로그램들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아나콘다와 원더우먼이 경기하나요? 이번 주에? 네. 그래요?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저 초창기 멤버시라는 이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창기 멤버? 네. 그래요. 해볼게요. 2817님한테 네. 파이팅을 듣고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백상 외치면 백상만 드리고 전화는 끊어지고요. 윤태진 외치면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연승 중이었는데. 안 받나요? 왜 안 받은... 윤태진 대 백상. 하나, 둘, 셋! 백상! 야. 초창기 멤버라고 했잖아. 이렇게 태진아. 광탈당하나요? 초창기 멤버들을 믿으면 어떡해. 그래요. 아... 장예원부터 뭔가 운이 꺾였어요. 예원이가 예. 잘못됐어. 예. 이득 봤어요. 헌터에게 당했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갑니다. 예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 문제는 2019년 2월 26일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방송분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저와 윤태진 씨의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대화 들려주시죠.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목욕탕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불편해 한 줄 사연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8381님 가랑이 사이에 수건을 넣고 톡질하듯이 닦는 분이요. 공용 수건일 텐데 더러워. 아, 이걸 톱질이라고 표현한 우리 8381님 자체가 충격적이네요. 아, 상상해버렸다고 하시는군요. 슥싸 슥싸 이렇게 생각난다. 네. 와. 자, 과연 효과음 두 번 떴는데요.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참고로 다섯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윤태진의 더 테러 라이브 아잉 다시 듣게 합니다. 남해춘 노래 발전사를 보는 것 같네요. 아니 너무 놀라운데요? 예. 제가 이렇게 잘하다니. 갈수록 잘 부르는 게 보입니다. 힘받는다 정말. 태진창의 MBC 라디오 국장 경질이라고 하신 분이고. 아니에요. 예. 자, 창법 진짜 열받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쪘다 뺐다. 뭔가 노래가 되니까
진짜 짜증 난다고 하신 분 있고. 찌릿찌릿. 자, 자 아. 저희 또 던지게 하는 느낌 좋습니다. 신나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 갑자기 신나요. 자, 정답 아. 뭔가요? 정답은 목욕탕 흥부입니다. 예, 목욕탕 흥부. 네. 자, 이 아, 공용 목욕탕 진짜. 가서 공용 수건으로 그 흥부 톱질 하시면 톱밥 나와요. 하지 마세요. 자. 정답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 주세요. 3452님 그리고 2502님 7352님 2866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럼 또 전화 받으실 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6938님 불편불 레전드 목욕탕 흥부전 듣고 베텐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우참하는 남이춘과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장판파 장비 같은 베디 모습 벌써부터 그립습니다. 하셨고 6475님 와이프랑 대결 남녀 들으면서 퇴교했는데 막방 지금 같이 듣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태진님의 순산 응원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태진님과 동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비온다님 대충 윤태진 하나 지금 기분이 어때요? 홀가분하는 홀가분하다 대 착잡하다 착잡하다 네네 착잡하다 어떠냐고 VS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때요? 홀가분합니까? 착잡합니까? 홀잡합니다. 홀잡하다. 네. 홀잡하네요. 그래요. 네. 자 어떤 분께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6475님께 할게요. 어. 같이 저를 응원해 주셨다는. 참고로 지금 윤태진 씨 떠나는 막방인데 2대 2예요. 밸런스가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진과의 전화 통화보다는 마지막 날이지만 7년 만에 떠나는 윤태진이지만 백상을 택한 사람이 50%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누가 한 겁니까? 이 페일페 시작을. 아, 베텐답죠? 예. 리버스 수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팽팽합니다. 6475님께 해보겠습니다. 자. 윤태진 대 백상. 하나, 둘, 셋. 윤태진. 아이고야. 네. 아니, 아이 때문에 백화점 상품권 탐나셨을 텐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살고 있는 이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들고 아내분과 들으면서 태교하셨어요? 아, 네. 그 차 타면서도 듣고 그 보이는 라디오도 듣고. 진짜요? 네, 지금도 그럼 같이 듣고 있나요? 네, 지금 같이 누워 있다가 이것도 보다가 전화 받으려고 거실로 나왔어요. 와. 설마 저를 선택해서 옆구리 찔리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겠습니까? 네,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아니 너무 감사했어. 아무튼 베텐이 태교에 도움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베텐이 태교에 도움이 되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태진 씨에게 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이제 N번부로 가시는데 네. 8시에 2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고요. 예,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순산도 응원해 주세요. 네, 저도 꼭 건강하게 예쁜 아이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쪽으로 넘어가신다는 분들이 좀 되네요. 하지만 장담컨대 갔다가는 이틀을 못 버티고 베텐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대 2로 윤태진 씨가 이긴 걸로 빨리 끊고 광고 듣겠습니다. 끊어주세요. 나 유지태는 오늘 후원을 멈췄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한 마을이 온전히 자립했을 때 비로소 떠나는 월리비전 자립마을. 더 이상 후원이 필요하지 않는 그날 우리는 다음 마을로 향합니다. 시작해주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리비전 자립마을. 코코코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코코코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코코코 거짓말 뭉치고 퍼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코코코 거짓말 코지마 안마의자 수미 수미 다수미 난방 텐트 다수미 실내 온도 올라가 난방 요금 내려가 올겨울 따뜻해지는 주문 수미 수미 다수미 난방 텐트 올겨울 따뜻해지는 주문 수미 수미 다수미 조보아의 다수미 텐트 우후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레이노 썬팅 하면 파손율이 무료 교체. 레이노만의 썬팅 특권. 언제나 문다수 행복을 여는 아름다운 공간 누구나 문다수 진심을 여는 충문 브랜드 언제나 문다수가 함께할게요 행복을 열다 문다수 떡볶이 콜 요볶이 콜 떡볶이 사러 갈 때 요볶이 요즘에 떡볶이는 요볶이 떡볶이는 너도 나도 요볶이 요볶이를 찾아줘요 요볶이를 찾아주세요 요볶이 요즘 떡볶이 요볶이 콜라겐 아르기닌은 번에 콜라겐이 필수 충전 콜라겐 아르기닌은 번에 콜라겐이 활력 충전 콜라겐과 아르기닌이 하나로 된 필수 충전 활력 충전 콜라겐인 콜라겐 아르기닌은 새벽을 여는 사람들, 현장을 땀으로 채우는 사람들, 티비코가 응원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 티비코는 안전화와 워커웨어를 만듭니다. 희망과 안전을 작업복의 기준 티비코 꿈먹질 꿈먹질 공부할 때 꿈먹질 공부할 때 시험 준비 잘했어? 그럼 난 곡먹질 먹었지 뭘 엄마 나만 없어 곡먹질 공부할 결심 곡먹질로 응원해주세요 집중력연구소 주식회사 더미식 장인라면은 감히 라면 주제에 면치기 금지에 천천히 음미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날 얼굴 사이즈를 배려하고 텀블러에 담아 달릴 것을 추천하기까지 아니 도대체 어떤 라면이길래 아 그럴만하네 더미식 장인라면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자 오늘 배텐 잘가라 윤태진 특집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보내드려야 될 텐데 자 배텐 마지막 방송을 하는 소감 배텐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세요 아, 저는 정말 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뭐 당당하게 말할 수밖에 없죠 남이춘이라는 게 배텐으로 태어났고 제작진들의 사랑 뭐 DJ 우리 성재 오빠도 너무 아껴주셔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가서도 잘 하겠고요. 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의 마무리는 윤태진 씨의 춘코노 라이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뭔가요? 저 쿨하게 떠날 겁니다. 시스타의 소쿨 준비했습니다. 자, 끝인사 해주세요. 여러분, 저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자. 윤태진이었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I wanna rock. I wanna rock. I wanna rock. Woo! Rock it like thi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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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it like this. Mamdero hanend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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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요. 내가 불행하라고 속상해서 그땐 정말 그랬어. 난 밀고 밀었어. 니까 망가지라고. It's party time, party time. 돌아보니 웃음만 나와. Cool, cool, cool. 눈을 씻고 찾아봐도 cool, cool, cool. 나만 걸었을걸. 그대와 함께 언제나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헤어 디자이너 윤길찬 씨는 아주 특별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가 특별한 건 골목 쉼터란 이름으로 가게 앞에 놓아둔 두 개의 긴 의자 때문인데요. 윤길찬 씨가 이렇게 긴 의자를 준비한 건 평소 그 길을 지나다니던 어르신들 때문이었습니다. 거리 위에 그대로 앉아서 쉬거나 사람 구경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휴식처를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요. 어르신들은